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큰 폭으로 늘고 있는데요. 대구 경북에서도 연금을 몇년 앞당겨 받는 사람도 상대적으로 많고 연금을 몇년 늦춰 받는 사람도 많습니다. 둘다 늘고 있다는 것은 노후 생활에도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1955년에서 1963년생, 이른바 베이비 부모의 퇴직이 이어지면서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 수가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400만 명을 넘긴 뒤 올해 3월에는 452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 가운데 대구 경북의 수급자 수는 35만 명으로 7.8%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는 조기연금 수령자와 연금 지급 시기를 늦추는 연기연금 신청자 수가 대구 경북에선 모두 늘었습니다. 조기연금 수령자 비중은 일반연금 수령자의 두 배가 넘습니다. 연금액이 깎이는 것을 감수하면서 조기연금 신청이 많은 것은 그만큼 노후 생활에 여유가 없는 퇴직자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막내가 아직 취준생이라 가지고 돈이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애들도 아직도 뭐 전부 다 출가도 안 했고 하니까 돈 현금 모아놔는지 그래서 얘는 시집장가도 보내야 될거 아닙니까? 경비 일을 하는 이 씨처럼 퇴직 후 일을 계속하는 퇴직자가 늘고 있지만 자식들의 늦은 결혼과 취직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기연금을 신청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부부 둘만의 생활할 경우에는 굳이 조기연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생활이 가능한 분들이 그 자녀와 그 같이 살게 되면 국민연금을 좀 적게 받더라도 할수 없이 연금을 신청하는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금을 연기하면 100만 원 받을 것을 최대 136만 원까지 받게 되는데 연기 연금을 신청하는 사람도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제가 수입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단장을 수령하게 되면 많이 금액이 깎여 나오더라고요. 지금 받을 필요가 없겠다 싶어서. 연금 지급을 연기하는 것은 60살 이후에도 일을 계속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고, 조기에 연금을 받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생활 자체가 팍팍한 사람이 많다는 방증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은 전국에 비해 노후가 여유로운 사람도 힘든 사람도 상대적으로 더 많다는 뜻이어서 노후 생활에도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는 것으로 우려됩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